화살은 제비처럼, 탄화는 유성처럼. 분노를 느껴봐라. 화살은 제비처럼, 탄화는 유성처럼. 마력이여 휘몰아쳐라. 네 노래를 들려줄게. 화살은 제비처럼, 탄화는 유성처럼. 이 이야기는 노스른 왕과의 성물과 조정 완료! 내 성에서 까불다니 안 되지 안 돼. 와라 이 추악한. 폐하께서 기습을 당부? 레라 지혜라는 마족 대장 클럽에도 위험하다고? 찾아라! 하르슬란의 후예! 날 찾기? 아니면... 너는? 왕궁이 불타고 있어! 아버지는?
혁은 플로라? 다행이야, 살아있었어. 무사했구나, 플로렌. 아버지는? 아버지! 죽어버렸나? 형편없이는 어떡해. 저주스러운 한 사람의 주제도 모르고 덤비다니. 네 아버지는 고집이 세 건데 너는 던지 전하는 저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. 아리아, 전화가 와주셨... 무슨 일이오, 높으신 양반? 왕족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.
공중제비를 너무 돌면 어지럽다니까. 한방에 큰놈식! 조준, 완료! 한 방에 큰 놈식!
훌륭하십니다, 전하. 기나긴 세월 속에서 빛바랜 전설로 남았던 성물은 혼돈과 어둠이 장악한 대륙에 희망의 빛으로 되돌아왔다. 성물은 진정한 주인을 맞이해 악을 불태우고 마족의 군사는 할일 없이 쓰러져갔다. 새로운 전설이